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통의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이제 마지막 이임 장면과 관련된 자료 화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요, 버킹엄 궁으로 윤 대통령 대회가 지금 이제 국왕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여기서 아주 따뜻하게 이 국왕이 이제 영접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 기념 버킹엄 궁에서의 마지막 기념 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이제 영국에서 딱 한정판 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펜틀리. 요 한정판 두대 중에 한 대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내내 그뒤 앉아 있는 윤 대통령 내외의 사진이 되겠고요. 자, 요것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주변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이 벤틀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공군 1호기 앞에서 이제 현지 이제 영국 배웅 인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요것은요 이제 파리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공항 트랩에서 지금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말이죠 이제 국빈 만찬할 때의 이 국왕과 윤 대통령의 이제 이 만찬사가 되겠죠. 예,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주목되는 점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현장을 떠날 때이 상황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찰스 3세 국왕이요 어제 수닉 총리하고 정상회담 그다음에 런던 금융투구 시장이 주최한 길드홀 만찬 왕립학회 행사는 어떻게 했느냐 유익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윤 대통령이 하여튼 뭐 모두가 다잘 됐다 예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영국과 안보 경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게 됐고 국왕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배려 덕분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왕의 관심과 노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쓰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윤 대통령은요. 찰스 3세 국왕과 21일 날 공식 환영식 오후 만찬, 22일 블랙핑크 대영 제국 훈장 수여식 그리고 오늘까지 사흘 연속 대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제 성공적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파리로 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윤 대통령의 이제 국빈 만찬이 이제 피날레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국빈 만찬에서요. 찰스 3세 이 국왕이 과연 우리 이그 한국 문화, 역사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국왕의 이제 발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국빈 만찬에서요. 예, 국왕이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한 구절을 갖다가 영어로 낭송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어요. 한국어로 또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도 제의했습니다. 여기에 담례로요. 윤 대통령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정형시 104번의 한 구절을 이용해서 영어 건배사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교 140년을 맞은 양국 정상이 상대국 문호의 시를 이용해서 서로가 존중의 뜻을 나타낸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구를 영어로 낭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이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적을 이루었다. 라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저 이제 윤 대통령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를 함께 나는 현리명의 동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8만 천여 명의 영국 병사들이 우리 한국을 도와줬다는 점을 밝히고, 그야말로 피로 맺어진 우정,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러한 답례를 했습니다. 답례 발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 찰스 3세, 뭐라고까지 또 얘기했느냐? 영국에 데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고, 비틀스의 레딧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우리 문화, 최근에 이제 아이돌 그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영화도 아주 관심 있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윤 대통령이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스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게 열광했고,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또이 담례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 국빈 만찬은 블랙핑크 멤버 4명, 제니, 지수, 리사, 로제가 모두 참석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블랙핑크는요, 2021년도 정국이 중국, 영국이 말이죠.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이었어요. 요때 블랙핑크가 영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찰스 3세가 말이죠. 블랙핑크 멤버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호명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환경적 지속 가능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축하 세웠고요. 불행하게도 제가 그 옛날 서울에 갔을 때는 강남스타일이라 할 만한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좌중을 이 우습게 만들었다. 이런 일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빈 만찬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17분에 걸쳐서 영어로 연설했고요. 450여 명이 직행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영어 연설이 끝나니까요, 한 30여 종간 영국 의원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맥폴 상원 의장은요, 연설이 끝나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미국 방문 때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노래를 못 들어서 아쉽다. 이렇게 농담을 해가지고요, 연설 회장에서 완전히 웃음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제 이 국제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지 열기, 여기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국빈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거는요, 매주 목요일, 격주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평가율과 부정평가율을 보면은요, 조금 개선되는 추세에 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줄였는데요. 자, 금년도 7월 20일부터 시작하면은 34, 33, 35, 35. 그래서 지난 이한달 전에 비해서 3달 전하고는 이제 같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말 기준은 2%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주 전에 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지금 1%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34대 35. 예. 자, 그다음에요, 이제 부정평가율은 56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가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조사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키우면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 숫자를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요, 자,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주 전, 이 두째째는 34에서 35. 그래서 11월 들어서서 말이죠, 지금 연속 3주간 32, 34, 35로 올라가고 있고, 부정평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60에서 56으로 40%나 떨어졌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것도 있지만,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를 평가했어요. 신뢰하느냐, 신뢰한다는 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한달전 대비 10월 네 번째 주에는 33이었는데 이번 주에는요 40으로 7%나 올라갔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61에서 55로 6%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당에게 호감이 가는 편이냐,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국민의힘은 31에서 34로 3이 올라갔고, 민주당은 28에서 27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2주 전에는요, 두 정당의 차이가 우리가 3% 정도 앞섰는데, 이제는 7%로 두 배나 껑충 뛰어서 앞서고 있다. 예. 그리고 내년 선거를 갖다가 지원 선거냐, 아니면은 이 견제 선거냐, 이렇게 심판 선거냐 보니까 아니다. 예. 이게 이 여당을 지원한다는 것도 44. 그리고 야당을 지원한다는 것도 44. 그러니까 여당 견제도 44, 야당 지원도 44.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여당을 지원해줘야 돼. 이 지지율이요, 42에서 44로 4%가 올라가서 10월 마지막 주 4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4주간 한달 내내 40에서 44로 4%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요, 47, 49, 44. 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커다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청년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 하나, 쉽게 얘기해서요,
민주당의 무능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것이냐 했더니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69%입니다. 지지한다는 21%밖에 되지 않고요. 지지 의향은 민주당 지지층 21%, 국민의힘 지지층 19%, 민주당이 더 높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호남이 27%, 서울 26%, 대구 경북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준석에 대한 신당 지지의 경우에는 결국 호남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 내부, 그러니까 이 보수층에서는 별로 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당 중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청과 관련해서는 잘한 거다라고 하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겠다 하는 건데,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1%, 반대가 40%로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이 특징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준석 신당, 이게 찬성하지 않는다. 예, 지지하지 않는다. 아, 이게 69% 높다고 그랬는데요. 지지 의향은 30대가 28%로 평균보다 살짝 높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역은 부울경 17%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구조, 이 지지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 대비전이나 비슷한 그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여기저기서 쭉쭉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그만큼 총선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임박해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은 내년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150석이 넘게 여기에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조금 좀 버겁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기저기서 적절한 수위에서 이 셀프 컨트롤 하면서 말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이제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 고향은 춘천이고 어릴 적에는 청주에서 살았다. 야,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 정치인, 뭐 대한민국 정치인 이제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은 이제 강원도, 한쪽은 충청북도. 예, 요런 지역적 이 백그라운드를 이제 본인 입으로 밝히고 있고요.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고 제가 어릴 때는 청주에서 살아서 사투리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본적이 이제 춘천으로 돼 있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청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이제 서울 강남의 선대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를 나온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본적, 이 어디까지 이제 초등학교를 어디서까지 보낸 거, 요런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본인 입으로 이제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주에서 살아서 사투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사투리 얘기는요, 뭐냐. 이 박주민이가 말이죠. 최근에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하는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박주민의 발언에 대해서 취재인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투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300명이 쓰는 사투리보다는 5천만이 쓰는 이 사투리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투리가 정치권에서 아주 새롭게 지금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더 가깝게, 친근감 있게 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아,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 내용과 양상을 보더라도 좀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공반박하는 그러한 수준의 맞대응 성격이 강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나 장관이 걸겠어. 넌뭘걸 거야.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뭐 평소 대구 시민을 깊이 존경해왔다. 그리고 총선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의 사투리가 아닌 나머지 5천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러한 아주 아주 이색적인 발언을 통해서요 인기를 더 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장관의 이름 요즘 언행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야말로 전국구 정치인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석을 좀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제 윤재갑 의원의 이런 발언. 자, 윤재갑 의원은요, 윤재갑 의원이 여러분들 잘 부르실 거예요. 이름은 뭐잘 아시겠지만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이 지금 열불이 팍 났어요. 바로 누구 때문에? 박지원 때문에 열불이 난 것이죠. 자, 박지원이 요즘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남 완도 지역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민당 해남 완도 지역 위원장인데, 이 윤재갑 의원이 지금 이 박지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 최근 박지원의 총선 출마 행보 이후에 해남완도 진도 곳곳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지난 4일날 해남에서 미남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에 박지원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한테 나 민주당 상임 고문이야, 똑바로 해, 두고 보겠다, 이러한 협박성 발언했다는 점을 그에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남완도 지방의원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런 박지원의 사과와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지난 4일 날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는 이제 8일 날 재경 완도군 향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본인한테 야, 내가 이쪽으로 돌면 너는 저쪽으로 와야지, 반말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요 해남 대응사 암자의 스님과 차담 후에 다른 장소에서 땡중이라고 표현하는 등 스님을 향해서도 명예훼손적 막말을 쏟아냈다, 이거야말로 종교인들까지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박지원이는 골프와 선거의 공통점을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망하는 것, 그리고 국민을 하늘로 모시한다, 이렇게 말은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고 있지만은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야, 이런 교만함 때문에 본인은 갖다가 이 겸손 모드로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봐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박지원이가 이 막말을 퍼붓고 공갈 협박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모두 해남 완도 진도 군인민들의 선택을 받고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박지원의 하수인도 부하 직원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요렇게 일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아, 지금 이 올드보이들, 박지원,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요세 사람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제를 파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